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좀 녹화가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자, 코스피가 오늘 0.69%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지금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311원 40전을 기록을 했고요. 유가가 65달러를 기록하고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901억 원 매수, 외국인 2062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1069억 원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310억 원 매수, 외국인이 356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600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이슈, 알아야 되는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지금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코스닥도 개별주 양상들이 이어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바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는 조금 조정을 좀 보이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가 과연 위기인가, 아니면 정말 공매도에 대한 싸움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에코프로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고, 그것이 오늘 시장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오늘 일부 조정은 나타났지만,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대표 기업들은 오늘 또 반등세를 좀 보였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은행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이 한 가지 큰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자, 버핏, 워렌 버핏이죠. 자, 은행 소방수로 나서나, 자, 미국 당국자들과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이 버핏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 지원을 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서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부가 힘들면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서 돈을 땡겨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 자체가 뭐 평상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뭐야, 국가 위에 민간 기업이 있는 건가? 아니면 동일한 존재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뭐 지금 현재는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한다면, 다음에 또 은행들이 또 하나씩 뒤집어진다면 그때 또 정부에서 또 보증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돈이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은행들이 불확실성이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채권과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제반적인 지식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국 은행들에 대한 미실현 손실액이 현재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KBS에서 왼쪽 자료는 나왔던 거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6,200억 달러가 미실현 손실액이다라는 얘기죠. 손실이 났지만 아직까지 이익실현 못했다는 거예요. 손실 확정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와 연관되냐면, 결국 채권에 대한 수익률, 채권 가격과 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빅4 은행들만 뽑아서 보더라도, 지금 미실현 손실액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또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한 문제가 뭐 이거 단순하게 이제 끝낼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심각한 또 상황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됐나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초저금리 시기. 초저금리 시기에서는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높게 형성됩니다. 시장보다 채권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는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그 채권 수익률보다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채권 수익률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제 시장보다는 낮으니까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를 하면 당연히 채권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2020년도고, 지금 고금리로 넘어갔던 것은 이제 2022년, 2023년도란 말이죠. 지금 현재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는 우리가 은행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그것은 이제 은행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컸다는 거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은행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한번 크게 말아먹었으니까 이번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기들 딴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10년물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은행들도 이렇게 빠르게 금리가 오를 거를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미국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지금 월스트리트 안에서도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러 은행을 파산시키기 위해서, 은행들 통폐합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물가라도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또 FOMC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저도 사실 음모론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차이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일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우야무야 넘어간다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미실은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엔 이런 미실은 손실이 줄기 위해서는 금리를 다시 한번더 초저금리로 해야지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금리를 조정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3월 21일, 22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경제 전망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준이 2023년도 마지막 목표가 얼마, 금리가 얼마일 것인가, 그 2024년도에는 금리가 얼마일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점도표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3월 22일 날 연준이 또다시 한번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채권 가격은 또다시 한번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또다시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익률을 조금 줄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채권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여기 뭐 막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쉽게 못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일부 현금은 반드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판단이 맞든 틀리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씩은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저의 예상이 틀려가지고 곧장 시장이 상승으로 올라가면 가장 좋은 베스트겠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빠졌을 때 거기에서 그냥 아, 나다 물렸어, 어떡해, 이게 아니라 빠졌을 때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이 뭔가를 들고 있어야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위기 상황을 다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22일까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2차전지 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전일도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고, 자, 오늘도 시가는 꽤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8%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다가 지금 저가에서 다시 한번 수급을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이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개인들이 지금 현재 20억이죠. 20억에 대한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 기관도 오늘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자,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일부 나타났고요. 자, LNF.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고, 자, 삼화알미늄. 자, 삼화알미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 포스코키니까. 자, 포스케미칼은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래나노텍도 외국인 기관, 외국인과 개인이 현재 순매수가 들어왔고, 대신에 기관은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 금량. 자, 금량 외국인이 또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었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가 좀 나타나는 종목별 양상이 좀 뚜렷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분 자체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된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 내부 정보에 대한 부분은 과거 이력이 있었지 않냐, 그때 이미 털고 왔던 거 아니냐 라는 회사 측의 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좀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것도 어차피 공매도 세력의 저는 양아치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 저는 나타났다고 봐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수급이 아직까지 쏠려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 이대로 시장 자체에서 2차전지 기업들이 그냥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급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여기 잡혀 있고, 앞으로 대한 성장성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섹터군이 단기적으로 크게 급락을 한다, 그런 가격적인 조정 보인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상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조정폭이 조금은 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고가 대비해서 빠졌는데 빠지는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빠지는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최근 들어 빠졌던 기업이 미래나노텍 같은 기업들이 좀 빠지는 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거고, 나머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20% 내외로, 대신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한 30% 가까이는 빠졌죠, 주가가.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쪽에 무게를 좀 더 둬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크게 급락을 하거나 또는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면서 기간을 옆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옆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가격적인 조정은 뭐 일주일 내외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신에 기간적인 조정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지 뭐 두 달 정도에 이어질 수 있는 조금 더 긴 텀을 가지고 조정세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 오늘 요번에 조정이 끝나고 이제 곧장 신고가 갈 거야, 다시 빠르게 가라, 신고가 가자 라는 부분으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들이 발생했을 때 좀 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뭐 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은 포지션이죠. 지난주에도 빠졌던 부분 2차전지가 이대로 빠지지 않는다 했다, 그죠? 그 부분을 듣고 오늘 마찬가지 대응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일부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 급하게 우리가 내일장에서 만약 급등이 또다시 한번 갭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서 아 신고가 트라이를 하면서 돌파할 거야 그렇게 바라고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저가를 좀 잡아주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부분으로 2차전지를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지금 시장에서 뭐 2차전지는 여전히 핫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일단 2차전지, 그리고 두 번째 AI 로봇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확하게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양극재가 물론 좋지만 양극재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지만 대신에 아직도 리튬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음극재라든지 또는 폐배터리라든지 또는 최근 있었던 전구체, 전고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또 시장에서 또다시 한번 순환에 돌 수 있는 쪽이 충전소, 충전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도 윤성 FNC 같은 기업은 오늘 또 강하게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는 개별주적인 부분들이 많이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서 지금 현재 막 달리는 말이 가장 강한 말이다 부분보다 가격적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저가에서 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충전소 관련된 기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반도체에 대한 온기 온화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더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일단 6만원대 다시 한번 더 위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과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바닥 찍고 반등을 좀 돌아서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매기세는 좀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분 낙폭과대에 대한 기관 매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 그죠? 그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뭐 지금 오늘 PSK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일부 조정은 나타났지만, 전일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에 대한 과정으로 현재는 좀 봐야 되는 구간들이었거든요. 뭐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조금 돌아선다, 그죠? 지금 현재 이런 반도체 관련된 대표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시세 자체는 현재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들이어봐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관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지금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냐 하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법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수급 자체가 좀 붙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보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도 저는 이게 일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을 또 이끌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로 시장은 좀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도 좀 유의하다 이거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던 것이 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인데 SK하이닉스도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슈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과거 이제 광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현재 유튜브로 이상로 빨간 주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추천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우선은 뭐 전일 했던 또 큐렉소 또 급등이 나오면 또 신고가 오늘 또 다시 쓰는 모습도였고 자, 오늘 이제 SCI 평가 정보, 이제 신용정보 조회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현재 신용정보 조회가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자, 삼익 THK. 자, 삼익 THK 얼마 전에 우리가 했다, 그죠? 또다시 한번 이 기업이 지금 자동화 장비 관련된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그 유튜브에도 그 내용을 전에 로봇 관련 좀 올려놨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이 삼익 THK 계열사가 삼익 HDS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깜빡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본에 이제 HD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사믹 THK가 있고, 자, 그에 따른 계열사로 또 사믹 HD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하고 이 회사는 별개 회사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HDS라는 일본 회사가 이제 한국에 대한 진출을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이제 판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국내 유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사믹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에 따른 유통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HDS가 회사 하나를, HDS와 사믹 THK 그룹 간의 회사 하나를 합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과거에. 그 합자회사를 만들었는데, HDS에 대한 지분 51%. 그리고 이제 사믹 그룹이 49%에 대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사믹, ADM이라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를 통해가지고,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제조 생산을 하고, 그걸 유통 담당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요 사믹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51%에 대한 지분을 HDS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믹 ADM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지분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저희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유튜브 시간 관계상 이런 상세한 얘기 말고 이제 조금은 그거 보니까 저도 HDS라고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 그게 아니고 요 내용입니다. 요게 정확한 정보 내용이고,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SNU가 전에도 나왔던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된 기업들이 지분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에스코넷 같은 기업도 있었고, 최근에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이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 이제 SNU인데, 이 기업도 현재는 또 재평가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최근에 다행히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를 꼭 먼저 선점을 하시면서 시장을 함께 이겨내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